티켓이 많이 안 팔리면 어떡하지? 뭐 사람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는 아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 네. 난 티켓을 많이 팔 자신이 있었고, 사람들 많이 오게 만들 자신이 있었고, 천명, 만명이 놀고 재밌게 가도 한 명이 다치면 끝이야. 아이들 행사는. 대표님, 지금 이곳이 어딘지 구독자분들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여기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홀리몰리 축제입니다. 홀리몰리 축제의 지금 준비 현장입니다. 아, 우리 홀리몰리 축제는 이 아이들에 의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그런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대형 규모의 축제입니다. 아이들의 워터범, 아이들의 컬러룸,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대표님은 이 축제에서 어떤 거 담당하셨어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돈을 냅니다. 제가 한 4년 기획한 행사예요. 그 성인을 위한 축제는 많아요, 우리가. 정작 정말 뛰어놀아야 되는 아이들을 위한 대형 축제는 없잖아. 없어, 초대형 축제가. 자,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좀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기획을 하게 됐고, 이제 오늘 설치하고 내일 그 결실을 이루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런 축제를 기획하게 되면 돈이 많이 남나요? 돈이 남냐고? 네. 손에 많이 났어요. 돈도 안 되는 축제인데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세요? 사람이 다 돈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이 축제의 컨셉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내가 내 친구한테 설문을 하다가 딱 들었는데, 와 이거다 싶더라고. 어떤 축제면 네가 올 것 같아? 그랬더니 딱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한 손에는 자기가 핸드폰을 들고, 한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자기 시야엔 애가 있고, 아이들은 이제 안전요원들의 이제 보호하에서 뛰어놀고, 엄마 아빠들은 이제 이쪽에 피크닉존에 앉아가지고 푸드트럭에서 음식 사 먹고 하면서 내일 애기들을 볼 수 있고, 아 그거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준비한 거야. 대표님, 응? 이 축제가 돈이 좀 되나요? 돈은 안 돼요. 돈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수익이 나면 인천시에 기부를 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야.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돈은 안 되는데 하는 거야. 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에 우리가 저출산 시대잖아. 출산율이 낮아요. 근데 뭐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모든 국가가 겪는 문제야. 고령화, 나이가 많아지고, 당연히 뭐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들어가는 교육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지.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민간이나 뭐 돈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잖아. 크게 의미가 없을 만큼 이미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올라왔단 말이지. 개개인의 그리고 어떤 삶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아이를 많이 낳기는 어려운 시대야.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나 국가가 해야 되는 의무 중에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결국은 그래야지 내수가 늘고 인구가 늘어야. 결국은 그게 다시 회사들이 기업이 사는 길이거든, 국가와. 그래서 그나마 뭐 물론 이게 큰 도움은 되진 않지. 그나마 이틀 동안 하는 이벤트에서 그래도 오셔가지고 뭐 조금 행복감을 느끼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뭐 추억을 남겨줄 수 있고, 부모 입장에서 편하잖아. 그냥 와서 티켓팅해서 들어오면은 편안하게 내가 어떤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에게 이벤트를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의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럼 전국에 유일무이한 축제네요? 뭐 조그만 구청이나 뭐 아니면 어디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이런 체육행사 비슷한 그런 아이들 축제는 많이 있지. 근데 뭐 시도를 대상으로 한 이런 광역권 행사는 대한민국 최초야. 그래서 해보니까 왜 안 하는지 알겠더라고. 항상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이벤트도 마찬가지고 앞에 선배들을 보고 좀 따라하면 좋아. 왜냐면 앞에 그만큼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 이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된단 말이야. 내가 이걸 해보니까 아 왜 앞에 사람들이 퀴즈 페스티벌을 안 했구나 딱
금방 느끼겠더라고. 일단 첫째로 아이들이잖아. 여기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돼? 어른이 다쳐서 여기 뭐 하나 상처나는 거랑 애들 다치는 거랑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안전인력이 3배로 들어가. 그럼 뭐가 들어가? 비용이 3배로 들어가는 거야. 50명 넣어도 될 규모의 행사면 150명이 들어가고, 150명 넣어야 될 행사의 규모면 450명을 넣어야 되더라고. 안전 규정이 있어 일단. 근데 우리 주최 측에서 혹시나 이게 내가 행사 좋다고 하는 건데 잘못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력을 막 내가 더 때려 넣게 되더라고. 그런 면에서 좀 퀴즈 페스티벌의 수익성이 낮고, 또 하나는 표값을 비싸게 못 받아요. 애기들 행사니까 이게 욕먹더라고. 욕먹겠더라고. 잠시 후에 바로 그렇잖아. 컬러존에서 이게 명분이 좋잖아. 컬러존 이벤트를 시작할 예정이니 컬러존 이벤트 시작하나 보네.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얼른 잠깐만. 홀리존으로. 아 내가 뭐 얘기하려고 했지 내가? 네 그럼 지금부터 컬러존 이벤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3, 2, 1 출발! 뭐가 비싸. 저 좀 많이 사야겠다 이회 때는. 이렇게 좋아할 거라 생각을 못했어. 사람 얼마나 모였나 한번 다시 보자. 많이 가네 사람들이. 그냥 음악 크게 틀고 연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절로 몰려가네. 와 여기 축제합니다라고 아까 전에 막 축제합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다녔단 말이야 직원들이. 근데 안 왔어 사람들이. 그런 거보다 그냥 음악을 크게 틀고 이렇게 연기가 나고 하니까 애들이 모이는구나 이런 걸 이제 캐치를 해서 바로 와이프는 아직도 한참 나왔다 봐봐.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즐겁게 야호 소리 지르고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주최를 해주신 하재준 회장님하고 곽호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지금은 지금은 푸드트럭들이 이제 저희한테 돈을 내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 다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잖아. 15개가 들어와 있는. 점검을 해보니까 저 끝에 쪽에 있는 업체 두 개가 제일 장사가 안 되는데 아무래도 지리적으로도 좀 그렇고 위치는 이제 사다리를 타서 선택했다고 하시더라고 보니까. 저 끝에는 터키 아이스크림 집이야. 네네. 그래서 푸드트럭 사장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가지고 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많이 안 남았잖아 이제. 네네. 좀 저 센터 쪽으로 좀 자리를 옮겨드리려고. 아이스크림이니까 거기만 있어도 터키 아이스크림은 이 이벤트성이 있기 때문에 좀 팔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 옮기시나 보다. 옮기기로 했어요? 잘 생각하셨네.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문제 드립니다. 오케이. 이게 훈훈하잖아 그럼 서로. 안 되는데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안 되는 데를 챙겨야지. 자 그리고 여기는 이번 행사를 같이 주관해준 두 행사가 있어요. 우리 회사 말고 주식회사 젊음하고 주식회사 임스프레인. 광고 대행이랑 행사 대행을 맡아서 해주는 업체들인데 너무 잘해줘가지고 사실 이렇게 빨리 개최할 게 아니었는데 덕분에 잘 무사히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곽호국 대표 인사 한번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젊음의 곽호국입니다. 저희 회사는 광고 기획사, 공연 행사, 종합 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책 한마디 나가도 될까요? 아 근데 나중에 좀 뭐 하면 편집하면 되지. 네 알겠습니다. 이 공원은 우리가 경제청에서 이제 송도랑 청라를 관할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 건데 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한마디 해주세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청장님 네, 이렇게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축제 장소를 협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매년 할 수 있도록 매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 비싸요. 아이들 축제하는데 이게 무상으로 주지를 못하는 방정 지금 너무 비싸다고요 대관료가. 이런 얘기를 하라고. 감사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너무 비쌉니다 청장님. 행사장 옮기는 일이 없도록 인천 시민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어. 고생했어요. 대표님, 그 홀리홀리 축제를 이제 공연 홈 축제를 처음 기획해 보신 거잖아요. 아니야, 많이 했어. 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지. 죄송합니다. 야, 처음 하는 사람 이렇게 어떻게 하냐? 많이 했지.
그러면 이번 홀리몰레 축제 이제 기획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힘들었던 순간은 실행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기획을 4년 했다고 했잖아. 처음에는 그냥 아, 해볼까 한 게 뭐 1년이고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2년이 지나왔어.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지. 다시 해야겠다라고 해서 조금씩 이제 진짜 기획하던 게 뭐 이렇게 했는데 모든 일이 그래. 머릿속에는 항상 있지. 다들 해야지 하는데 나도 아마 저 인스퍼레인하고 젊은 그 두 대표님이 없었으면은 올해도 안 했을 것 같아. 회사도 너무 바쁘고 내 개인사도 바쁘고 또 뭐 해외에서 저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뭐 내가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오히려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 저 친구들이 이렇게 또 같이 밀어붙여주면서 시에서 또 딱 날짜를 배정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에휴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아, 참 그 실행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 그러면은 이 페스티벌 준비하시면서 가장 걱정됐던 거는 어떤 거였을까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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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거는 뭐 다 걱정 없어. 뭐 티켓이 많이 안 팔리면 어떡하지? 뭐 사람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는 아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 네. 난 티켓을 많이 팔 자신이 있었고 사람이 그래서 많이 오게 만들 자신이 있었고 와서 즐길 이벤트 만드는 것도 다 자신이 있었는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오히려. 몇 명을 배치해야 되지? 앞에 선배들이 좀 많으면 이게 따라하면 돼, 보고 나서. 네네.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창조해야 되잖아. 뭐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3명이 적당하지, 4명이 적당하지 뭐 이런 걸 내가 판단해야 되잖아. 또 아이들 행사니까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와. 뭐 관공서, 경찰서, 뭐 안전관리계, 뭐 경제청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와서 안전규정상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다 할 말 없게 만들어버렸어. 그 안전규정에 3발 해버렸거든, 인원 배치를. 나도 무서우니까. 한 명이라도 다치면 어떡해. 1,000명, 10,000명이 놀고 재밌게 가도 한 명이 다치면 끝이야. 아이들 행사는. 그래서 그거에 많이 좀 집중이 돼 있었지.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 딴 것보다. 저 끝에 쪽은 이제 칠리새우집인데, 아, 저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팔아주려고, 여기는. 아, 대표님,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 다 신경 쓰시는 게. 이제 좀 여유가 되니까. 어제 같은 못 챙겼지. 어제 정신 없었으니까. 네. 이제 한번 동선을 다 익혀놓으니까 이제 좀 편해졌잖아. 저기가 좀 유달리 장사 안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 비싸. 네. 조금. 여기서 좀 안 먹힐 만한 아이템이야, 보니까. 저거 좀 주문해서 가려고. 다리가 아픈 건 어제 많이 걸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저께 하체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말이 배서 그런 거야. 감사합니다. 네 개를 또 따로. 감사합니다. 꽃이 이용하죠. 그럼 이렇게 대표님 다 사가면은 네. 어떻게 하시려고 다 적자 아닌가요 더? 1,000만 원 적자 나나. 1,010만 원 적자 나나. 뭐가 틀리냐 임마. 사람이 그래 버는 게 많아지고 뭐 그러면 돈의 개념이 없어지지만 잃는 게 많아져서 돈의 개념이 없어지더라고. 아... 1억 빚이나 1억 50만 원 빚이나 뭐 같아요. 아... 뭐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이다. 현수야 밥 먹었니 너네? 먹었어요. 먹었어? 네. 칠리새우인데 하나 먹을래? 새우. 뭐 세 분이 사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세 분이서 이거 하나 드세요. 여기도 여기 세 분이서 하나 주세요. 네. 나머지 본부 갖다 줘야겠다. 네. 자, 참배다 너도 하나 먹어라 이제. 꺼, 이 카메라 꺼. 네. 자, 올라가자.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세요. 야, 찍으실 거예요? 어렵다, 어떡하니. 아이고, 아이고. 위로 주세요, 위로. 그렇죠. 아빠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자. 안녕하세요. 가세요. 하트. 하트 할 수 있구나. 우리 캠빈도, 꼬마 캠빈도 하트. 아유 고생했어. 대표님 어? 드디어 축제가 끝났는데 어떠세요? 뭐 시원섭섭하지 뭐. 어떤 부분에서 시원섭섭하세요? 그냥 뭐 이런 이벤트들은 항상 시원섭섭해. 좋은 점 반, 아쉬운 점 반 뭐 그렇지 뭐.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1회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좀 미흡한 점들이 있고 이런 컬러존 같은 경우도 좀 구성을 좀 더 이제 이런 식으로 오각형으로 잘 맞춰서 했으면 조금 더 보기에 웅장하고 아이들이 더 좋아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아쉽고 워터바운스도 이제 뭐 물총전 이런 거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모르는 애기가 막 우리 아이한테 물총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오늘 이제 열어보니까 부모님들도 별로 신경 안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좀 너무 수압이 센 거나 위험하고 약한 물총을 해가지고 좀 물총주원을 하나 진짜 아이들의 워터밤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거 좀 하려고 하다가 아, 그런 리스크 때문에 안 했거든. 근데 딱 지금 오늘 보니까 세상에 그래도 정상적인 부모님들이 많구나. 어? 애들은 애들답게 놀아야 된다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아직 많더라고. 하도 뉴스 같은데 보면 막 우리 애는 뭐 이런 사람을 내가 많이 봐가지고 좀 내가 지레 겁을 먹었다. 아 그래도 오늘 대표님이 걱정하셨던 그 안전사고가 0건이잖아요. 아 그럼. 예,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잘 대비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지 진짜. 안전요원들을 진짜 많이 배치했고 눈에 보일 정도니까 미아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 근데 잃어버리자마자 찾아. 안전요원들 하도 많으니까 애가 딱 혼자 있으면 너 어디 가니? 너 엄마 어디 가니? 이러면 이제 애가 막 이런단 말이지. 이런데 이제 전화번호를 쓰게 했잖아. 네네네. 아, 좀 재밌었던 점은 어머니들이 안 오시고 이제 아이들이 보호센터로 스스로 와서 그치. 그런 경우도 있던데. 애들이 똘똘해 요즘엔. 애들이 다 스스로 와가지고 우리 엄마 찾아달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야 신기하더라고. 엄마는 몰라 그리고 애가 없어진지. 누구 어머님 되시죠? 네 편안해. 애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 그래요? 야, 애를 그렇게 강하게 키워야지. 그리고 오늘 홀리몰리 스태프진들 그다음 이제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 아 정말 1회 축제라 미흡한 점이 많았고 이 축제의 규모에 비해서 대우가 또 부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축제업에 좀 그런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여건에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식회사 젊음과 주식회사 인스퍼레인 곽호국 대표하고 이재현 대표 두 분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스폰을 해주신 EL 바이오뷰티의 강채아 대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애를 써주셔가지고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회가 잘 끝났고 레퍼런스가 지금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계기 왔을 때 어떤 대비를 해야 되고 어느 타임에 입장을 준비하고 퇴장을 준비하고 존과 존의 이동 사이에도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인원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2회 3회 때는 좀 더 짜임새 있고 명확하고 디테일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는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스폰을 받고 지역권에 대한 또 이런 것들을 주고 그리고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어 지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IP 회사들 있지. 뭐 만화 영화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행사를 같이 공동 주최하자고 지금 문의가 이미 많이 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이끌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장을 올해는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맥주 축제, 뭐 한강 축제 뭐 너무 많아요. 어른들 거는 애기들 거는 이렇게 대형 축제가 지금 없어. 이게 유일해. 일단 한 명이 지금 딱 쐐기를 박았잖아. 보여줬잖아. 길을 뚫는 방법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에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뭐 저희 축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어린이용 축제가 많이 생겨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것만 해도 제 역할을, 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이야? 마지막 이렇게 많아 인마? 손님분들께 어린이분들께 한마디를 할게요. 네. 네. 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다 희생하는 마음으로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재밌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성인용 표도 좀 저렴하게 받았고 어린이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는데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회차에 또 오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흡한 현장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셔서 마음껏 즐겨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